안녕하세요. 박정희 스토리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사용하고 난 후 버려질 물건들을 한 번 더 눈여겨보고 다시 한번 쓰임새를 찾아 재사용한다면 쓰레기 양도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유용하게 사용되는 걸 보면서 환경도 보호하고 살림의 재미도 느끼는 플라스틱 재활용에 관한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많이 버려지는 것들 중 하나인 페트병인데요. 이 페트병을 이용해서 그릇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먼저 페트병의 윗부분을 일자로 잘라주세요. 저는 맨손으로 했지만 칼이나 가위를 이용해 자르다 보니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장갑을 끼고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르고 나면 꼭 거친 부분이 있는데 가위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면 돼요. 더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분은 라이터를 이용해 끝면의 거친 면을 조금씩 정리해 주시면 더 좋아요. 잘린 윗부분은 잠시 따로 보관해 두고 일단은 몸통의 중간을 1cm 간격으로 잘라줬어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 정도 지나갈 수 있게 잘라주면 준비 끝이에요. 이제 여기에 쌓아서 보관하기 힘들었던 그릇들을 하나씩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참 쉽죠? 이렇게 하면 그릇 깨질 염려도 없고 투명이라서 눈에 거슬리지도 않아 아주 좋아요.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작게나마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릇장은 좁고 정리해야 할 그릇들이 많을 때 또 이삿짐 정리할 때도 아주 좋아요. 저는 한식기들이 많아서 위로 쌓아서 보관했었는데 옆으로 기울고 높이 쌓으면 옆으로 또 쓰러질까봐 조금 불안했었어요. 이 방법을 알고 난 후부터는 공간 확보도 하면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아주 만족하며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둘 다 사용 중이에요. 사용해보니 생수 페트병은 얇은 게 잘 잘려져서 편하고 중간에 허리 부분이 잘록하게 들어가지 않은 모양이 사용하기 좋으니 참고하세요. 이제 컵이나 작은 그릇들을 그냥 쌓아놓지 말고 안전하게 담아서 보관하세요. 이제 옆으로 쓰러질 일도 없고 공간을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잘라놓은 페트병의 윗부분으로 깔때기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병뚜껑의 안쪽을 잘랐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칼로 하는 작업이니까 장갑 끼고 조심조심 해서 해야 해요. 생각보다 잘 잘리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조심히 커팅 작업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를 잘라주고 난 후 나머지 하나도 안쪽을 잘라줬어요. 이렇게 안쪽을 잘라준 후에 몸통에 잠궈주고 여기에 나머지 뚜껑을 테이프를 이용해 붙여서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이 페트병 깔때기는 친정엄마께서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주고 나면 페트병의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모두 꼭 맞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깔때기가 참 좋은 점은 일반 깔때기들의 입구보다 커서 입자가 큰 내용물들도 담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부담없이 막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시원하게 내용물들이 들어가는 걸 보시면서 만족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수 페트병을 잘 씻어 말려서 곡물 보관을 하면 오래 보관해도 문제없고 보기에도 깔끔해서 아주 좋아요. 페트병 깔때기 강력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페트병 윗부분으로 철수세미 손잡이를 만들어 봤어요. 요즘은 철수세미도 예쁜 손잡이 달린 제품들이 많이 나오던데 버려지는 작은 페트병으로 철수세미 손잡이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뚜껑을 송곳으로 구멍 두 개를 만들어줘요. 사용하던 철수세미의 중간 부분에 노끈을 넣고 병 사이로 뺀 후에 뚜껑의 구멍으로 노끈을 빼서 뚜껑을 잠근 후에 꽉 묶어줬어요. 이렇게 묶은 후 걸어둘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주면 철수세미 손잡이 완성! 스테인리스 팬에 찌든 때도
싱크대 청소할 때도 자주 사용 중인데 철수세미를 그냥 사용할 때보다 훨씬 편하고 좋아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충분히 뺀 후 말려서 사용하시면 돼요. 페트병으로 만든 철수세미 손잡이 어떠세요? 네 번째는 이렇게 비닐을 묶어 놓으면 풀 때 애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 봉지 캡을 이용하면 비닐 사용이 편리해지는데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병뚜껑을 잠근 상태로 잘라주세요. 주변부는 가위로 깔끔하게 잘라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뾰족한 부분이 있다면 라이터로 마무리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이제 내용물이 담긴 비닐을 모아서 병의 목 부분으로 빼내고 뚜껑을 잠궈주면 비닐 봉지캡 완성이에요. 이렇게 하면 묶여진 비닐에 매듭 푸느라 힘 빼지 않아도 되니 아주 좋아요. 단점은 얇은 비닐일 때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빨대로 진공 포장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야채 보관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야채를 깨끗이 씻어 키친타월에 감싼 후에 지퍼백에 넣어 냉장 보관하고 있는데요. 신선함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바로 버려질 빨대를 이용해서 진공 포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진공 포장기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지퍼백에 넣는 것보다 좋으니 한번 꼭 해보세요. 지퍼백에 내용물을 넣고 빨대 두께만큼만 남기고 잠궈준 후에 빨대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기 때문에 강력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는 빨대로 면도기 보호캡 만들기예요. 사우나나 여행 갈 때 면도기에 뚜껑이 없어졌을 땐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빨대를 잘라 끼우기만 하면 끝! 참 간단하죠? 이제 빨대 그냥 버리지 마세요. 끝으로 일곱 번째는 빨대에 이름을 적어 전선 구분하기예요. 코드를 빼거나 꽂을 때 이게 어떤 건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는데요. 빨대로 구분해 볼게요. 먼저 빨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고 이것을 길이로 반 잘라주세요. 여기에 이름을 하나씩 써주고 해당되는 전선에 끼워주기만 하면 돼요. 참 간단하죠? 깔끔하기도 하고 한눈에 어떤 건지 알 수 있어 참 좋아요. 이렇게 전선뿐 아니고 헷갈리는 다양한 선 정리할 때 사용해보세요. 분명 만족하실 거예요. 현재 플라스틱의 사용 증가로 가장 큰 문제는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30%대로 아주 낮고 나머지 대부분은 소각과 매립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이 흙으로, 바다로 서서히 퍼지면서 특히나 해양 생태계에 아주 치명적이라고 해요. 우리의 눈에서 멀어질 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50년 후에는 바닷가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아질 거라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우리 모두가 플라스틱 없이 살기 어렵다면 사용량을 가급적 줄이고 재활용도 많이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알찬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상 박정희 스토리 TV의 박정희였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빨강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